다음 주도 어떠한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을지 시초가 공략 종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윤석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초가에 좀 공략하면 좋을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앞에서도 이제 게임주를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제가 내일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도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계열사인 넵튠과 함께 국내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 그 핵인의 400억 원 규모의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작년도 연매출이 1조 12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 영업이익은 1,143억, 그래서 72%.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위메이드 쇼크 때문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작인 오딘의 출시 이후에 모바일 게임 부문의 수익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부문의 매출이 203% 증가한 7,549억 원을 기록한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딘의 경우는 그 리니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지금 그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구글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큰 히트를 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관련 주들은 지금 카카오 모기업의 리스크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요. 최근에 보면 카카오의 새로 부임한 남궁훈 대표는 뭐 주가가 15만 원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공약을 했었고 오늘도 보니까 주주 친화 정책, 배당률 높이고 또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카카오도 강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정부와 당국의 쪼개기 또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법안을 의회에 상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의 독과점법 위반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좀 완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금 NC소프트 또 넥슨에 이어서 NC소프트에도 8천억 정도의 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6만 8천 원대에서 7만 원대 사이에서 박스권 하단을 형성하고요. 오늘은 양봉으로 나오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략하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는 이제 내주 초 월요일날 시초가로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6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도 카카오 게임즈에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다음 주 시장 공략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14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도 이제 뭐 구리라든지 유가처럼 이런 경기 활성화가 진행이 됐을 때 좀 소재면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이제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이 좀 많이 차지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탈탄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친환경적인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린메탈에 대한 수요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소재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차량 경량화 쪽으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수요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드는 회사이고 국내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업황이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축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좀 급등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현재 근처에서 바로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눌림 현상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3,83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 4,500원 제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전에 그 저점 라인 부분 근처에 3,550원 라인 그 이전에 한번 이 가격을 뚫고 올라올 때 급등이 나왔던 이 라인을 다시 좀 뚫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정리하셨다가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알루미늄 관련주 알루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알루미늄 관련주와 게임 관련주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하나 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종목은 넥스틴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틴은 APS 그룹 계열의 이제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 관련 업체고요. 네. 또 세계적으로 미국의 장비 업체인 KLA가 독점한 기술을 이제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모건 스탠리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5.0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강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KLA가 어떤 기업이냐 하면 하청 기업이지만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제조업이면서도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 기업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KLA를 대체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넥스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넥스틴한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DRAM의 웨이퍼 검사 장비 외에 낸드 플래시 검사 장비인 아이리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가 매출이 본격화되면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로 제시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알루코 그리고 넥스틴까지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남해화학도 시초가에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이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